명수품. 이어서 1과 마무리 계속 볼게요. 알겠죠? 계속 이어서 본문 4 분석을 볼게요. 보면 민준부터 시작하지 맞지? I have role models too 해서 나는 가지고 있다 역할 모델을 또 하면서 이 역할 모델들이 주어져 맞죠? 체크하세요. 주어인 거. 이 역할 모델들이 뭐라는 거야? 가장 주요한 캐릭터. 어떤 캐릭터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영화 쿨러닝이라는 것에서 돼 있죠. 맞지? 혹시 쿨러닝 영화 본 사람 있나? 둘 다 안 봤나? 진짜 옛날 영화거든? 쌤도 진짜 어릴 때 봤어. 뭐냐면 자메이카 알지 나라? 자메이카가 열대 지역인 건 아나? 열대 지역이고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 많잖아. 마라토너들이랑. 맞지? 우사인 볼트도 자메이카 출신 아이가. 맞지? 근데 이 자메이카에서는 눈이 안 와. 1년 내내 눈이 안 와, 그냥. 네, 눈이 안 오는데, 자메이카에서 봅슬레이잖아. 얼음에 그 썰매 끄는 거. 이제 자메이카에서 봅슬레이 선수들이 성공하는 일대기 그림. 네, 그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지 역할 모델이라는 거지. 맞지? 계속 볼게. 영화는 뭐다? is about 해서 봐봐. 비동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about이 나오는 거 내가 구문독해 파트 10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 알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뭐뭐에 대해서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지. 또는 뭐뭐에 대해서이다 말고 조금만 뭐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돼도 뭐 해석은 문제가 없죠. 어쨌든 간에 비동사에 뒤에 about 나왔을 때 해석해주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오나?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영화는 뭐에 대한 것이다? 자메이카인 봅슬레이 타는 사람 에 대한 것이다. 이래 돼야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후가 나왔는데 질문할게. 후 앞에 명사 있나 없나, 원규야? 있어요. 뭐지? 맞지? 봅슬레더 있지, 맞지? 그럼 이 후는 형용사절 접속사겠나, 명사절 접속사겠나? 그렇지, 맞지? 적어 놓으세요. 형용사절 접속사이자 당연히 앞에 있는 봅슬레더를 꾸며주는 부분이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후부터는 어디까지? 이 메달까지가 전부 다 뭘 꾸며주겠니? 앞에 있는 이 봅슬레더를 꾸며주겠지, 맞지? 됐나?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해볼게. 그 봅슬레이더가 누구냐면, 맞지? 누구냐면 hoped, 뭐 했던? 희망을 했던. 자, 이거 당연히 hope가 동사죠. 여기 안에서 희망을 했던 뭐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올림픽 경기 메달을, 맞지? 다음 보면 하지만 체크하세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자메이카는 is an island country 뭐였어요? 섬나라였어요. 맞지? 그래서 자메이카는 섬나라였어요 하고 나서 C는 우리 보어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보어. 근데 그 다음에 where이 나왔어요. 질문 윤석아. 네. 앞에 명사 있나 없나? where 앞에 있어요. 있지? 뭔데? country 라고 명사 있어 없어? 있지 맞지? 자 그럼 where는 무슨 접속사야 원규야? 그렇지 맞지. 형접인데 자, 이 형접 중에서도 위치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where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 관계 부사라고 한다 했죠. 형접 중에서도 관계 부사를 우리는 where이라고 해요. 역할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where부터 꾸며주죠. 맞죠? where부터 어디까지? snow까지 꾸며주죠. 앞에 있는 뭐를? country라는 것을 맞지? country가 또 장소니까는 where로 꾸며줬지, 맞지? 근데 우리가 유독 알아놔야 될 것은 여기 where 자리에 위치가 오면 될까, 안 될까? where 자리에 위치 오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왜 안 돼, 원규? 어? 아니, 위치도 장소 꾸며줄 수 있잖아, 충분히. 위치는 왜 안 되고 where는 되는 거야, 왜? 윤석. 왜 웨어는 되고 위치는 안 돼? 이게 헷갈리지? 맞지? 아 이거 왜 웨어는 안 되고 위치는 안 돼? 위치도 장소 꾸며줄 수 있어. 웨어도 장소 꾸며줄 수 있어. 맞지? 맞나 아니가? 근데? 근데? 맞지? 왜 안 되냐? 위에 정리해놓게. 쌤이 위에다 적어줄 테니까 공간이 여기가 많아서. 오케이. 위치. 자 형용사절 접속사의 위치와 뭐지? 뭐를? 형용사절 접속사의 where를 비교해야 되는데 잘 보이니 혹시?
둘 다.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둘 다 형용사절 접속사로 명사 앞에 오는 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위치는 뒤에 문장이 오는데 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는 where은 뒤에 문장이 오는데 똑같이 뒤에 완전합니다. 요 차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한번 보면 where 뒤에 it never snow에서 주어가 왔고요. 동사가 왔어요. 그럼 쌤 목적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snow는 일형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눈이 왔다 끝이죠? 뭘 다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맞지? 목적어나 뭐든 간에 이런 식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it never snow는 완전하나 불완전하다? 완전한 문장 적어 넣으세요. 알겠죠?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where는 형광펜 체크 좀 해놓자. 여기서 당연히 however도 중요하니까 체크는 좀 해놓읍시다. 알겠죠? 그 앞에 그 형광펜 안 가져오면 좀 불쌍한 영혼 좀 도와줘봐. 빨리빨리 치라고 전화 빨리 빨리빨리. 윤서가 네. 다음 문장 해석 한번 해볼까? 그들은 자 잠깐 내가 그렇게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그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죠. 네. 누가? 누가? 자메이칸 봅슬레드. 체크해 놓으세요. 당연히 여기 자메이카 봅슬레드 위에 나왔던 얘들 있죠, 맞지? 이 얘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죠, 맞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은 이 말이지. 알겠지? 계속 해보세요.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은 비웃음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케이, 계속.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들을. 그거 뭔데? 데미 뭔데? 도전이야? 아니, 그 희망. 희망이요? 아니, 데미 있잖아, 데 뭐. 옮겨야, 데미면은 단수의 복수야. 데미면 단수의 복수야. 야, 중학교 1학년이냐? 아니, 데미면 하나야, 여러 개야. 그래, 복수잖아, 맞지? 근데 희망이 지금 여러 개야? 아니잖아, 맞지? 댐은 명확하게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거잖아. 자, 볼게. They were left 해서 이거 수동태 해석 잘했어요. 알겠죠? 수동태 해석 잘했는데 웃다가 여기서 웃음을 당하는 거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맞죠? 잘했어요. 그들은 비웃음을 당했어요. 다른 이들에 의해서. 하지만 dash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 맞지? 앞 문장을 말하죠. 여기서 that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것을 비웃는다는 그것은 맞지? 막지 못했죠. 누가? 그 봅슬레이 타던 선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메이카지.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이 뭐 하는 것으로부터?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웃었어 안 비웃었어? 비웃었지 맞지? 근데 이 비웃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했나요? 그건 아니지 맞지?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을 했습니다. 맞죠? 계속 볼게. Every scene 주어죠. 체크해 놓으세요. 모든 장면들은 되지. 당연히 그 다음에 where이 나왔으니까 자, 이 where은 우리 형접입니까? 명접입니까? 윤규야? 원규야? 아니 where는 무슨 접속 써야? 빨리 얘기해. 형접이잖아, 맞지? 아까랑 똑같은 웨어인데 뭘 고민하나? 왜 똑같이 형접이지, 맞지? 형접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형접이 무슨 뭐라고 했죠? 이거 관계 부사라고 했죠, 맞죠? 질문 윤서가 웨어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하다겠지. 자, 그럼 웨어부터가 뭘 꾸며주는데 앞에 있는 씬을 꾸며주죠, 맞죠? 그 모든 장면이 뭐냐면 이 말이지, 맞지? 그 모든 장면이 뭐냐면 they, 그들, 당연히 봅슬레이 선수들이죠, 맞죠?
이 봅슬레이 선수들이 뭐 했던? 연습을 했던. 자, 아직 외워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문장에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나왔지? 어, 그들이 연습을 했던 뭐 하는 동안에 타는 것을 그들의 봅슬레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was 돼 있었죠. 맞나, 아니가? 나왔죠? 그럼 자, 지금 어디까지? where은? wher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지. 이해되나? 자, 원래 항상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where이든 who든 which든 나오는 형접이 나오는 구문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 모든 장면은 진짜로 재미있었고 터칭, 감동적이었어. 이해가니? 자, 질문. 여기서 was를 쓰는 것을 체크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여기서 was를 썼다는 것을 체크 잘 해놓으시고 every는 맞지? every 주어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every scene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장면인데 그 장면은 전부 다 every 썼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죠, 맞지? 그래서 were 아니라 was를 써야 되는 거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네. 좀 내려갈게. 밑에 내려가서 that may be because 돼 있는데 자 여기 부분 해석 유의하세요. 적어 놓읍시다. 해석 유의. 알겠죠? 자, 왜 해석 유의해야 되냐? 이 부분이 해석을 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 that도 신경 써야 돼. 뒤에 비동사 because도 신경 써야 돼. 요거 구문 독해할 때 몇 번 얘기했던 거지? 자, 비동사 다음에 because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봐봐. 앞에 봐. 주어 나오고 맞지? 그 다음 뭐가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because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구문 해석하는 방식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응. 알려줬지 맞지? 쌤 여기 밑에 내려서 보여줄게. 요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자 일단 뭐는 맞지? 뭐는 주어 나오죠? 뭐는 왜냐하면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 했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그것은 맞지? 그것은 해석하도 맞지? 이 문장 해석해주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그들의 상황이 seemed 뭐 했기 때문이다?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어떻게? 매우 비슷하게 나의 것과 이렇게 돼야 되지.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요거 해석하는 거 주의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형광펜으로 체크 좀 해놓을래? 이 대시 가리키는 게 뭘까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윤서가 네. 여기서 그게 뭘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보였기 때문이다. 매우 비슷하게 내 것과 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들이 봅슬레이를 연습하고 있는 자, 아니 걔들 상황이 나 봐봐 둘 다 그러니까 걔들은 여기서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지 맞지? 네. 걔네들 상황이 내 상황이랑 진짜 비슷해가지고 that 했다는 거잖아. 네. 맞나 내가? 옹규야 여기서 that은 의미가 무슨 의미야 그러면? 그게 뭐야? 뭘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맞지? 그러니까 걔네들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비슷해가지고 뭐가 발생한 건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질러봐라. 모르겠나? 네. 윤석이, 뭐야? 공감. 공감이란 단어는 도대체 어디 나오는데? 위에 나오나? 아니요. 의역하지 말자, 알겠지? 네. 지문에 집중해야지. 네 생각 말고요. 네. 지문에서 글쓴이가 얘기하는 거에 기본을 둬야지. 네. 체크해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재밌었고 감동적이었냐를 설명하는 거 아니야. 저거나 알겠지?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냐는 거지. 그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랑 관련 없으면 재미없겠지
맞나? 감동도 없겠지, 맞지? 근데 내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고 감동적인 거야. 이해 가니?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내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다음 Actually에서 실제로 I am a cross-country ski athlete에서 cross-country ski가 뭐냐면 스키 타는 종목이다 얘들아. 아, 그냥 한글로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뭐 cross-country ski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뭔 선수야? 스키 타는 선수인 거야. 그러니까 공감이 돼야 안 돼, 원규야. 봅슬레이 타는 선수도 똑같은 거잖아.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때때로 그래서 계속 볼게. 나는 feel, 느껴요. 어떻게? 좌절됨을. 맞죠? 뭐한 때? 나의 동료들이 그리고 내가 don't get, 얻지 못할 때 뭐를? attention, 어떤 집중이나 지원을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크로스컨트리가 우리 뭔지 잘 모르잖아. 맞지? 봅슬레이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금 비인기 종목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윤서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서러워 안 서러워? 서럽지, 맞지? 그걸 얘가 뭐 한다는 거야? 공감을 한다는 거지, 똑같이. 이해 가나? 응. However 체크하세요, 둘 다. 하지만 when this happened, 이것이 발생했을 때 나는 motivate 뭐 했다? 나는 동기부여를 시켰다. 내 스스로를, 맞죠? 맞나요? 내 스스로를 뭐하는 것에 의해서? By thinking,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쿨러닝 해야 되지. 자, 질문. 여기서 질문 디스 체크해 놓으세요. 윤서가 두 번째 기회를 줄게. 이 디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 그냥. 그런 서러운 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서러움이지, 맞지? 그러니까 서러움이죠. 무슨 서러움이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서러움이지. 이해 가니? 그 서러움이 일어났을 때 나는 동기부여를 시켰다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 캐릭터들을 쿨러닝해, 맞지? 이해 가니? 다음 여기서 day는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걸까? 주어이자 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죠. 맞죠? 캐릭터들이죠. 이 캐릭터들은 뭐 했대? 만들었대. 내가, 자 당연히 여기서 make는 5형식 사역인 거 알죠? 5형식 사역 동사 필히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목적어지. 맞나? 내가 목적어고 set가 목적격 보어제, 맞지? 네. 목적격 보어인데 우리 사역 동사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 한번 했을 거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만 온다 했어, 원규야? 그렇지, 동사 원형 온다 했죠, 맞죠? 체크해 놓으세요. 그들은 만들었다, 내가 뭐 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더 명확한 목표를. 근데 자, 뒤에 요것도 체크해 놓자. set와 keep을 체크 잘 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한 개만 나오면 좋은데 두 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알겠지? 목적격 보호가 아까 세트 나왔잖아, 맞지? 근데 킵도 나오는 거야. 근데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뭘 맞춰줘야 돼? 동사 원형 맞춰줘야 되는 거지. 해석도 똑같이 해줘야지, 맞지? 그럼 다시 말할게. They, 그들은 뭐 했어? 만들었어. 내가 설정을 하도록 더 명확한 목표를, 그리고 뭐 하도록? 유지를 하도록. Challenge, 뭐 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내 스스로를.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그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의 이야기지, 맞지? 그들의 이야기는 ended 뭐 했어? 끝났죠, 영화에서. 근데 내 이야기는 won't be over에서 be over는 끝나다를 말해요. 알겠지? be over는. 그래서 wouldn't be over이니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줘. 네, 약간 좀 멋있는 표현이지, 맞지? 얘들의 영화는, 얘들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끝났지만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이 말이지. Until I get, 내가 뭐 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올림픽 메달을. 이해됐나 전부 다 이거? 자, 여기 부분, 요 장 맨 위에다가 체크 좀 해놔라. 니들 국어 수업 가야 되니까 마무리하면은 요 장 맨 위에다 적어놔라. 문법 포인트 가장 많은 부분이니, 알겠지? 여기가 가장 많은 부분이니 꼭
복스 뷰이 알겠죠? 여기 파트,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여기 문법 포인트가 가장 많은 부분이 꼭 복습 유의하세요. 요장을. 네. 특히. 알겠어요? 네. 요장 말고 원래 뒤에도 남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봤다.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하고 이번 뭐냐 지금 부분은 마무리할게. 다음 시간에 마무리 더 하자. 알겠죠? 네. 오케이. 영수품.